너는 좀 얼굴에 형이도 해요. 잘생겼어 오늘. 내 형도요. 한 1분만 기다리자. 오케이. 아, 머리 어떡하지? 아, 다르네. 멋졌어. 받아보고. 심하긴 하다. 심하네. 써야겠다. 뉴스를 하다가 바로 올 거야. 안녕하세요. 오케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이시나요? 지금 어떻게 하나 먹는 거 같은데. 네, 여러분 오랜만에 돌아온 형아지입니다. 네, 진짜 오랜만이죠? 네, 저희가 오늘 새벽 한 4시, 5시쯤 일어나서 지금 일어난 지 반나절이 넘었어요, 지금. 상태가 조금 네. 안 좋아요. 피곤하진 않은데 그냥 상태가 좀안 좋아요. 지금 저희가 머리도 다늘고 안무 연습하고. 아침 한 4시쯤 일어나서 스케줄을 하나 온 상태여서 맞습니다. 저희가 헤매를 했다가 다 지워진 상태고 다 지우고 왔고 지금 다크서클 제가 여기까지 내려와있어서 안경으로 가렸거든요. 지금 머리도 둘다좀 애매해요 지금. 지금 머리도 저 모자 연습하다가 지금 네. 물로 겨우 적셔서 살린 게이 정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저희가 못생겨도 못나도 네.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못날 수밖에 없는 얼굴이에요. 맞아요. 야, 들었어? 왜요? 방금 배고파요? 바 여기서 꼭 소리 났어. 뭐 배고파요? 아 배고프면 하겠다. 나도 배고프다 생각해보니까. 막 배고프진 않은데. 난 배고픈데. 밥안 먹었잖아요. 먹었어요 아침에? 아니, 빵만 먹었잖아. 그죠? 나밥안 먹었어. 저도 밤새 아니요. 계속 잤어. 저는 배고픈데. 저희가 그래서 오늘 빙수를 같이 먹으면서 하려 했는데 아직 네, 빙수가 오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중간에 저희가 빙수를 하자는 겁니다. 머리 완전 귀엽다고요? 그래요? 길게 나왔으면 이렇게. 좀 눌리긴 했네요. 모자 썼다 그니까. 하고 캡스다 하고. 피곤하지 않니? 너 피곤해? 나 피곤하잖아. 정신은 나는 멀쩡한데 정신 눈이 안 조금 돼. 피곤. 눈만 정신은 사실 뭐. 아, 저렇게 나오는구나. 저희가 방금까지 춤을 추다 갖고 정신은 지금 완전 말짱이 깨져 맞습니다. 있어요. 얘는 이거 이걸로 보자야. 바뀌었네. 그렇게. 나 이게 더잘 보여. 연주하네. 롯데월드가. 와, 나 롯데월드 가고 롯데월드? 싶다. 아 이제는 엄청 나 그래서 막나 시간 나면 한번 갔다 오고 싶긴 해. 갔다 올까 생각도 하고 있어. 사람이 엄청 많지 많나? 않을까요? 아, 많으려나? 근데 나 롯데월드보다 에버랜드 좋아해갖고. 어 맞아 나도요. 나 에버랜드 약간 가고 싶어 지금. 저도 에버랜드가 더 재밌어. 근데 에버랜드도 멀리 있어요. 아, 에버랜드 갈만해? 용인이면 갈만해. 분당에서 지하철 타고 1시간인가. 분당 거리면 그래야겠네. 그래서 친구들하고 예전에 많이 갔지. 저도 에버랜드 진짜 많이 갔었어요 친구들이랑. 에버랜드 추억이 좀 많아갖고 그럼 뭐 좋아했어요? 저 그거 좋아했는데 그 제가. 야, 뭐지? 기타. 일단 티 익스프레스 타야 되고 기타 오고요. 아, 그 뭐지? 기타가 뭐냐? 지금 이렇게 아, 의자가 그 이렇게 돌면서도 이렇게. 더블라스핀. 어, 더블라스핀, 맞아. 더블라스핀. 맞아, 그거. 저 그거 진짜 좋아했어요. 그거하고 그거 타야 지금 사파리. 아, 사파리 사파리인가 맞아요. 맞아요. 그 뭐냐? 사파리가 아마존? 아니. 아마존 아마존. 그거 타야 돼. 거기 가면 아마존 타야지. 저도 에버랜드 진짜 좋아했었고. 근데 약간 저 조금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에, 그 뭐지? 막 롯데월드 이런 데 가면은 다들 교복 입고 가잖아요. 이제 막 맞아요. 성인인 사람들도. 약간 보고 약간, 어, 내가 저랑 좀 부끄러울 것 같다 했는데, 제가 성인 되니까 지금 교복 입고 너무 가고 나도 나 싶어요. 가고 그죠? 싶어. 교복 대여해서 가고 싶어요. 나 너무 가보고 싶어.
안 간지 너무 항상 저희는 이제 맞아. 제 데뷔 한 번만 나가봤어요. 불꽃고 그 사람 때문에가 아니고 맞아. 그냥 놀라는 그죠. 롯데월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게 그때 아닌가? 투두 촬영 때. 어. 어. 이제 촬영 말고 한번 사적으로 놀러 가고 싶은데. 맞아요. 제발 교복 입어달라는데요. 교복 학생 때 입기 싫었는데 이제는 입고 싶네요. 또 그런 거 이제 교복 없으신 분들은 그런 빌려주는 곳도 있다던데. 맞아요. 그 아마 롯데월드 그 대여하는 곳 있을걸요. 교복. 아 그게 있어? 그럴걸요? 있어요 여러분? 저 잘 몰라갖고. 저 잘 몰라요. 있지 않나? 있다 들었어. 뭐 어디서 빌려서 온다고 그랬었어. 아마존 노래 알죠? 거기 계신 그 알바 하시는 분이 광고도 찍지 않으셨어요? 그 소울리스 분이요? 저도 봤어요. 봤어요. 유튜브에 엄청 뜨더라고요. 네. 있어요, 있어요. 아 이때 아 롯데월드 내에 있구나. 뭐가요? 아 대여하는 곳이 그런가 봐. 후룸라이드? 후룸라이드는 타는 기억이 왜 잘 안 뽑지? 후룸라이드는 저한테는 조금 시시. 아니 한 번은 탈 수 있는, 한 번 정도는 재밌게 타고 두 번까지는 안 타는. 저 딱히 후룸라이드를 기억이 없는 거 보니까 막 재밌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보다 뭐 쓰는 게 너무 많으니까 아틀란티스 타고 싶다. 아 아틀란티스 재밌어요. 근데 그 줄 진짜 막 두 시간씩 섰는데 타는 건 1분도 안 걸려가지고. 맞아. 너무 짧아요. 근데 뭐 또 기다리면서 뭐 약간 추러스 먹고 아이스크림 먹는 그런 아, 느낌이지 뭐. 너무 길어, 너무 길어. 놀이공원 가면 꼭 먹어야 하는 음식 있어요? 난 무조건 구슬 아이스크림. 저도 근데 구슬 아이스크림. 그 빅구슬 아이스크림도 꼭 먹어야 되고. 저도 구슬 아이스크림을 추러스? 아이씨 좋아하는 빙수가 있니? 아 이거 V앱 하기 전에 빙수 고르려고 하는데 자꾸 저한테 고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과일도 소중한지 뭐 초콜릿도 소중한지 그것만 말해달라 그랬는데 아 알아서 하래요. 그래서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야 수빈아 줘봐봐 이러고 보지 가져가더니 막 보더니 고를 것처럼 해놓고 다시 그냥 주면 야 너가 시켜라. 그래서 뭐 시켰어? 저 딸기도 시켰어요. 아 잘했네. 과일도 시켜야지. 그렇지. 이런다니까요. 밥 줬나 밥 줬나. 레고랜드? 레고랜드 안 가봤어요. 전 가봤어요. 너 언제 가봤냐? 저 가족들이랑 같이 미국 여행 갔을 때 갔었어요. 아 미국 여행 가고 한국에 생긴 거야. 한국에 레고랜드가 있어요? 아 춘천인가 레고랜드 생겼어. 나 당연히 미국인데 저 미국에서 디즈니랜드랑 레고랜드 가봤거든요. 아 디즈니랜드 가봤지. 네. 아 한국에 레고랜드가 있어요. 뭐라고 검색하나? 저 어디 있는 거예요? 춘천 맞죠 여러분? 헐 나 검색해 볼래. 가보고 싶어. 춘천 맞아요. 춘천에 생겼어요. 맞아요. 나 어제 갔었어. 오. 춘천 맞다. 그거 레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기구들 기구도 있지. 있어요. 그지. 어 근데 좀 어린이용 같은데. 여러분 부산 롯데월드는 어때요? 그거 궁금하다. 부산 롯데월드. 오 뭐야 이거? 왜? 이런 거 있는데요? 부산 이게 있는데. 아 진짜? 엄청 크네요? 어 재밌어 보였는데? 왜 이리 커? 그럴까요? 어 롤러코스터가 엄청 재밌어 보인다. 어, 근데 똑같은 것만 계속 보여주는 거 보니까 이거밖에 없나? 넘겨도 이거밖에 없네? 다 이거네? 그 부산 롯데월드 갔다 와보신 분 계시나요? 후기 좀 알려주세요. 서울랜드는 초등학생 때 많이 갔어요. 놀이기구가 재밌겠다. 서울이 더 재밌대. 아 그래요? 아이고 아 오리지널이니까. 네 사실 오리지널이니까. 근데 여기도 재밌을 것 같은데 보니까. 아 저는 그 되게 좋아했거든요. 에버랜드. 형 에버랜드 갔을 때 그거 봤어요?
퍼레이드? 퍼레이드 아 봤지. 반말 하는 거 있잖아요. 반말 하는 거 봤지. 아, 저 그거 진짜 좋아했거든요. 퍼레이드도 하고 폭죽 터뜨리고. 맞아 맞아. 그리고 에버랜드는 거의가 진짜 저 꽃바다. 아, 알죠. 완전 사진도 거의가 진짜 좋아요. 저 맨날 밤마다 엄마한테 그거 보고 가고 싶다 해서 엄마가 집 가자 했는데 그거 보고 하느라 되게 힘들어졌거든요. 진짜 재밌었어요 그거. 오빠 그리고 거기 나오는 옆에 흘러나오는 노래들도 너무 좋아. 맞아 맞아. 에버랜드가 노래가 좋아요 여러분. 되게 엄청 힐링되는 느낌이야. 맞아 맞아. 대전 5월도 말고 2월도 아니에요? 2월도 가보고 싶다. 범규가 2월도 재밌다 그랬는데. 대구에 있는 거예요? 너 혹시 이거 맞냐? 네. 보고 나도 잘못 본다고 다시 이거 없네. 아 디즈니는 기억이 안 나. 그냥 미키마우스랑 인상곡만 기억나. 저도 디즈니는 딱히 못, 타는 건 딱히 못 봤고 그냥 인형 탈들이랑 인사만 했던 것 같아요. 아 어디였지? 아 잠깐만. 아 오늘 여러분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이네요 제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어디? 아니! 네네네. 아씨 뭐야 이거. 왜? 아 귀찮아갖고 아래 마저 안 닮았는데 배랑 배랑 보였어요. 아 그리고 제가 그 뭐냐 그 미국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놀이공원에 Great America라고 있거든요. 아니 살짝 구했는데 저 보고 뒷간 거였네요. 아니, 아니 아니 거기 말고 여기 아니, 여기는 아니야. 이렇게 띠가 좀 보였는데 저 보고 저거 뒷간 거한대요. 아 보지 마세요. 아 뭘 뒷간 거예요. 봤어 이거? 네. 어떻게 나 못 봤는데. 아니 약간 배 보인다 그래갖고. 그러니까 배랑 여기 띠가 살짝 같이 확인만 하고. 아. 아니 안 보이는데 여기 있었거든. 아 뭘 뒷간 거였네요. 네, 뭐 아무튼 나 뭔 말하고 있었어요? 아, 그 미국에 저 미국에 있을 때 맨날 사촌 누나들하고 놀러 갔었던 Great America라는 놀이공원이 있어요. 거기가 진짜 좋았는데 나중에 그 미국 사시는 분들은 한번 가보세요. 우리나라에도 좀 더 롯데월드 놀이공원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나도. 김희선 언제 오냐고요? 제발요. 좀 배고파요 지금. 롤라팔루자가 기대돼요. 저희도 기대돼요. 너무 에이와 이거 이제 되게 큰 행사인 거는 알고 이제 네임드 행사니까 저도 들어봤었는데 이제 출연 확정되고 봤거든요. 생각한 것보다 너무 크죠. 기대도 기는데 약간 나 부담도 돼. 저도요. 너무 걱정과 부담이 없을 만큼 너무 큰 규모였고 살짝 잘 해야죠.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한번 찢어놓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응? 안 떴어. 근데 먹어요. 들렸을 것 같은데? 아닌데? 진짜 너무 크게 크지 않았나? 응? 공지 떴어요. 공지 떴어요? 아 바보야! 떴잖아요. 떴어! 아, 왜요? 아, 떴어요. 공지 떴잖아요. 나 뭔가 뜬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나 해서 그냥 이제 저희가 혹시 몰라 미국 투어도 한번 들고 그리고 저기 뭐야 롤라팔루자도 가고 또 썸머스밋도 가고 일본도 이제 가잖아요 저희가 또 엄청 엄청 아 썸머스윙 떴지. 아 잠깐 아 떴어 떴어 맞아. 팬분들이 썸머스윙 때 부정을 하셨어. 네, 어 무서워. 옆에서 갸우뚱거리다가 지금 어. 내가 말 실수한 줄 알고. 그러니까 지금 너무 큰 행사들이 연달아서 너무 많아갖고 지금
아니요. 하나하나 너무 큰 행사들이어서 안 먹겠지? 아 그래 다 아셔 아셔 뭐라 안 하죠. 고조 피스가 뭐야? 형 저랑 했잖아요. 아 이게 고조 피스야? 네 설명하셨는데 못 알아들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 이거 고조 피스라는데 고조 피스가 뭔데라고. 아 이거 주술해서 캐릭터 하는 거라고 하는데 막 주술해서 뭔데라고. 와 일단 아, 의미도 모르고 그냥 했어. 그냥, 와 아 있어요 그냥 해요 이러고 그냥 찍었어요 같이. 이게 주술회전이야? 네 주술회전. 아 보라니까요 이거 재밌다니까요 주술회전. 형 이게 재밌어요? 아 진짜 재밌다니까요. 아 저 몰라갖고 재밌어요. 그러면 이거 올라오는 거 봐봐요. 재밌다고 하는 거 다 이제 올라올 거예요. 여러분들 보셨죠? 빨리 봐봐요. 재밌죠 여러분? 진심 재밌음. 그러니까 재밌다고 해서 진짜 재밌어요. 아, 전 애니가 잘 집중이 안 되는 편이라서. 드라마 잘 보잖아요. 드라마 잘 보는데 애니는 집중이 잘 안 돼. 아, 난 드라마가 집중이 잘 안 되는데 드라마 한 시간에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애니는 그 연결이 약간 내 입장에서는 좀 부자연스러운 게 오 축 같은데 왜 2D 차별이에요? 응? 아 그게 잘 안 돼. 아니 근데 저도 처음엔 애니 잘 뭔가 좀 거부했었는데 이제는 뭐 연준 있으면 뭐예요? 봤어요 저는. 연준 피스 이거가 뭐예요? 아 이거예요? 그 표정을 웃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슈타쿠. 근데 저랑 휴닝카이랑 실제로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저는 휴닝한테 슈타쿠라고 하고 휴닝은 저한테 슈타쿠라고 하고 있어요. 서로 그렇게 불러요. 이렇게 이렇게 타쿠? 사전적 의미가 뭐지? 맞아 일본에 포켓몬 센터 있대요 형. 그런 게 있어요? 네 있어요. 아 진짜? 그럼 제 포켓몬 들고 가면 치유해줘요? 아, 어 좋은데. 형 누구 있어요? 형 포켓몬 누구 있어요? 나? 루즈랑. 딴놈이. 형 포켓몬 누구 좋아해요? 나는 루기아를 제일 좋아해요. 루기아. 루기아하고 멋있긴 하지. 스타팅 포켓몬 중에서는 저는 거북왕 좋아하고 그 나무지기 좋아해요. 아 나무지기 멋있어. 맞아. 나무킹, 나무돌이 얘네들 좋아해요. 걔네가 제일 최애 포켓몬입니다. 근데 루기아가 진짜 제일 멋있는 것 같아. 잘 만들었어요 걔네가. 제주도 갔을 때 오디는 잘 있었습니다. 제가 3일 저희가 3일 동안 갔다 왔는데 3일씩 패드와 물과 밥을 다 주고 가서 잘 있었고 이제 투어 갈 때는 저희 집에 맡기려고요. 어디 제주도 너무 좋았어. 뭐 저희가 뭔가를 하러 간 거긴 한데 시간이 진짜 너무 빨리 갔어요. 너무 힐링이었어. 맞아요. 뭐 진짜. 놀러 간 건 아니고 이것저것 많이 찍으러 갔는데 진짜 금방 갔다 왔어요. 맞아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왜? 응, 아니. 자, 맞아. 응? 오, 예. 감사합니다. 제주도에서 뭐 먹었어? 제주도에서 흑돼지 한 2-3일 먹은 것 같아. 아 진짜? 아 진짜 너무 맛있어. 매일매일 챙겨 먹었어요 흑돼지. 먹어도 먹어도 맛있어. 근데 뭐 하려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까고 있어. 아 뭐 할래? 아까 뉴스 보고 우리 아 맞아 주라기 월드 나왔나 봐요? 그거 아니? 몰라. 나왔어? 네 지난주인가? 개봉했던데 그래서 보고 싶었어요. 그거랑 그것도 나왔잖아요 그 경제도시 2. 아 진짜 너무 재밌어. 너 봤어? 아 봤어요? 너 봤지? 아 이거 봤어요? 아 나 보려고 나 다음 주 안에는 볼 시간 날 때 보고 싶은데 시간이 안 나갖고. 아 진짜 너무 재밌어요 경제도시. 아니 뭐야 이거 왜 포크로 주셨어?
숟가락 없어요. 무슨 북한인가? 오, 아니 빙수가. 와, 진짜? 오, 새로운데? 새롭다. 야, 근데 와, 진짜 범죄도시 미쳤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봐야겠다. 범죄도시 1도 나름 재밌게 봤었고. 와, 진짜 찰짐이 달라. 찰짐. 아니, 둘 다 너무 재밌는데. 약간. 아, 너무 그 이제 빌런들이 너무 불쌍할 정도로 약간 정의 구현. 아, 근데 손석구님이 진짜 엄청 섹시하신 것 같아. 봐야겠다. 또 섹시하면 수빈이죠. 맛있네요, 그냥. 범죄도시 2도 보고 싶고 그 쥬라기도 보고 싶고. 수빈 너 섹시하니까 너가 범죄도시 4 나오면 되겠다. 4? 그래요. 제가 또 정의 구현하는 역할로 나올게요. 정의는 악당으로 나와서 계속 맞는. 아, 빌런으로? 아, 그런 느낌. 어, 뭐야? 어우, 어우, 뭐야, 뭐야. 되게 숟가락이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맛있다. 아, 저희 이거 먹어요. 먹다 말고. 딸기, 치즈, 케이크? 빙수 같은 거 없어. 아이고, 어제 약간 저희끼리 어제 촬영을 했는데 약간 그런 촬영했거든요. 뭔가 약간 미니 케이크 같은 거 만들기 약간 그냥 대충 그런 걸 촬영했는데 이제 끝나고 뭐 그거 찍어야 된다고 주셔야 돼요 그랬는데 연준이 형이 아 자기 끝나고 그거 가져가서 먹고 싶다고 자기 다시 달라고 막 아 벌써 먹고 싶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만들기 전부터. 만들었는데 아니 악마였지. 너무 못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 온 이제 케이크를 만들어 갖고 만들더니 그냥 반납하더라고요. 가지질한 거 안 먹는다고.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 맛있다 이거. 맛있어. 좋다. 생크림이 엄청 많네. 여기 봤죠? 이것도 재밌어. 형도 빨리 봐봐요. 아니 형이 자꾸 유행이 뒤떨어진다니까요. 빨리 형도 봐야 돼요 이거. 이거 못 보면 수면. 진짜 여기 스파이 패밀리 알아라고 하신 분 있는데 네.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럼. 스파이 패밀리 그런 거예요. 이제 주인공 남자가 스파이인 거예요. 그 스파이를 임무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진짜 가족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가짜 약간 사기다. 가짜 가족, 가짜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 봐봐요, 봐봐요. 이거 스파일까 봐 말 못하겠어요. 이게 진짜 재밌어요. 이거 그래서 제가 요즘 맨날 따라하거든요. 어제 하루 종일 했는데. 아냐 포자라는 여자애가 너무 귀여웠고. 그럼 내가 좀만 봐보고. 진짜 재밌어. 아 이건 진짜. 형이 보면 이제 월요일 계속 기다리고 있을 걸요. 오케이. 저 월요일 되자마자 보거든요. 아이고 진짜 너무 웃겼어요. 진짜로. 그 수민이가 링크를 보내줬는데. 아 진짜 너무 웃겼어요 진짜. 세븐틴 선배님께서 저희 GBG 비튼 걸 봤어요. 아 진짜 너무 웃겨갖고 TX로 시작하는 게스트를 모셨다고. TX라지 TX라지 살림은 도겸씨. 아 어떻게 그런 생각이야. 아 그니까 제 친구 중에 이제 캐럿이 있어갖고 그 친구가 생방송으로 보고 있다가 카톡을 막 날린 거예요 저한테. 아 너무 웃겨. 이제 저는 그때 촬영 중이었어갖고 몰랐는데 촬영 끝나고 딱 핸드폰 보니까 얘가 링크를 보내놨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드립을 또 너무 잘 살려 잘 살리셨어. 그니까 약간 부릉부릉 하시고 약간 그러니까. 기대 다 했는데 약간 또 도겸 씨가 너무 해맑게 인사하면서 들어오셔갖고 너무 귀여우셔서.
너무 재밌어요. 제주도 다섯 멤버 다 같이 다녀왔죠? 네. 다 다녀왔습니다. 아니야. 히로아카 안 봤어요. 근데 나중에 보려고요. 또 뭐야? 나이얼 아카데미. 아 뭐야? 왜 케이크 혼자 먹고 있었어요? 응? 와. 나도 먹는 줄. 아 나 있는 줄도 몰랐네. 와. 혼자 먹으려고 숨겨놓은 것 봐. 오늘 뭐 할 거냐고요? 오늘은 있어요. 저희 V에 끝나고 말씀 못 드릴 뭔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아분들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다른 그룹이랑 V에 공지하고요? 뭐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얘기도 안 모르겠어요. 얘기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투드 빨리 보고 싶다고. 투드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저번에 그죠? 했어. 너 안 봤구나. 지금 뭐 나오고 있지? 저번에 하이브 무겁 하이브 무겁자? 아유 아니 맞나? 그 강아지 탈출 사람들. 그거. 맞네 나왔네. 주라기 월드 만들고 스포해줄까? 저는 스포 이미 당했어요. 진짜 짜증나겠다. 네, 아, 친구가 봤다고 해갖고 나도 보러 갈 건데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내가 그냥 결말을 알려줘 버려서. 아, 결말에 뭐 특별한 게 있어? 네? 결말에 특별한 게 있어? 대충 걔가 얘기한 거 들었는데 막 특별한 내용은 딱히 없는 것 같던데. 그냥 보면서 우와 공룡이다 하면서 그냥 재밌게 볼만한 스토리인 것 같아. 아 주라기 공원도 주라기 월드 공원? 주라기 공원? 주라기 월드. 주라기 월드. 월드? 그것도 진짜 조금 역사가 깊다. 진짜 어렸을 때부터 계속 했는데. 맞아요 맞아요. 이거 케이크 먹어요? 형 먹어요. 나 안 먹어. 왜? 나 그냥 이거 먹을래. 먹어요. 너 먹으라고. 먹으라고요? 너 먹으라고. 아, 형 먹으라고. 아 너 먹으라고. 너 먹으라고. 준대. 아 오늘 저희가 연습을 하는데 콘서트 연습해야 돼서 옛날 곡들을 좀 이렇게 되짚고 있거든요. 기억이 안 나는 것들. 진짜 막 3년 만에 하는 것도 있고 이래갖고 너무 헷갈리고 이런 게 많은데 제가 좀 오케이 테스트 곡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많이 틀렸어요. 인정. 아 근데 옆에서 눈치를 엄청 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 비하인드 풀린 거 알죠? 너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 나 오프닝 시퀀스 들어야지. 그것처럼 그냥 오늘 진짜 한 시간 내내 저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아 틀릴 수도 있지 그죠? 틀리지 말든가. 아 근데 수빈이 놀리는 게 재밌어요. 수빈이가 타격감이 좋아요. 약간 범규는 놀리면은 냅다 소리부터 질러하고 약간 버튼이 있어야 돼. 아 어제인가? 어제가 진짜 피곤한 날이었거든요. 어제가 아, 어제 뭐였어? 맞아 어제였어. 뭐였지? 우리 막 케이크 만들고 그랬잖아요. 네. 좀 일찍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힘든 그런 컨디션이었는데 범규가 진짜 저한테 장난을 진짜 미친 듯이 치는 거예요.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아 그래서 웬만하면 다 받아주는데 어제는 제가 진짜 범규가 장난쳐도 가만히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요즘 왜 피스 종류가 많아졌냐? PS? 피스 피스 피스? 아 맞아요. 아 피스 너무 많아요 이제. 무슨 피스?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종류가 이렇게 많냐? 그만 먹어라. 너 먹어. 진짜? 응. 배 안 고파요? 아 나 그렇게 빙수를 많이 먹어 막 너처럼 많이 먹지 못해. 왜 디스예요? 아 디스하는 게 아니라. 왜 디스예요? 디스하는 게 아니라. 왜 디스예요? 디스하는 게 아니라. 왜 디스예요? 야 후니피스는 뭐야? 응? 후니피스는 뭐야?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건가? 뭐였지?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이게 이게, 이게 왜 후니피스예요? 훈이가 피스한 적이 있나? 아, 뭐 있었는데? 아 뭐 있었는데 이렇게였나? 그럼 훈이는 볼 때마다 울고 있어. 아, 이거였나? 아무튼 뭐 있었어요. 훈이 훈이 전 솔직히 어렸을 때 근데 그렇게 못 되는 줄 몰랐거든요. 어. 지금 보니까 너무 못 됐더라고 얘가. 훈이?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 그때는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갔는데 그 극장판에서 그거 알아요? 그 짱구 과자랑 바꾼 거? 아니 몰라. 그 짱구가 현상수병 걸려갖고 도망가고 있는데 신고해갖고 짱구 여기 있다고 알려주고. 와 진짜? 숨겨놓은 다음에 이렇게 신고해서 좀 쓰레기 나와요 이래갖고 이제 짱구 잡아가고 보상으로 과자 더미를 이렇게 막 주는 거예요. 과자 먹겠다고 친구 팔아먹은 거야? 네. 아, 안 되겠네. 그쵸? 그거 보고 좀 충격이었어요. 되게 못됐네. 맞아요. 팬분들 아시겠죠? 난 내 취향이었어. 먹어봐야겠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 라면 두 개 다 되게 맵잖아. 매운 맛이잖아. 매운데 치즈가 들어가서 그걸 되게 좀 이렇게 매운데 고소하고 뭔가 좀 안 되게 맛있어요. 오늘 저 오늘 들어가서 한번 먹어볼게요. 신세라면. 저 그 뭐지? 제가 아까 말하려 했던 게 그 유튜브에 쳐봐. 그 성시영 선배님께서 직접 약간 그 레시피 알려주시는 그 영상이 있어. 오케이 오케이. 이거다. 틈새라면 매운 카레 맛 알아요? 응. 먹어봤어요? 그거 있잖아 우리 숙소. 먹어봤어요? 안 매웠어요? 아, 나 안 먹어봤어. 아직 안 먹어봤어. 먹어봐요. 그거 저랑 휴닝카이랑 같이 먹었거든요. 근데 끓여서 먹는데 너무 맛있거든요. 너무 맛있는데 진짜. 너 누구야? 먹고 봤어요? 이러고 있던데? 봤어요? 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너무 맛있어서 계속 먹고 싶은데 너무 매우니까. 진짜? 그게 제일 매워? 틈새라면 국물 먹어봤어? 저는 국물도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매워갖고 아무튼 다 먹긴 했거든요. 유니카이랑 저랑 같이. 근데 저는 그러니까 약간 막 유튜브 이런 데서 보면은 매운 거 못 먹는다고 막 라면 물에 씻어먹고 이런 사람 보면 조금 아 저건 좀 아닌데 이랬는데 제가 그걸 라면 물에 씻어먹었어요. 너무 매워. 진짜? 네. 근데 진짜 맛있어요. 한번 먹어봐요. 오케이 오케이. 맛있는데 저는 좀 힘들었어. 좋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캡처 타임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까요? 저 다음 스케줄이 또 있어갖고.
왜 이래요? 아 옆에서 왜 이래? 왜? 소리 내 사는 분은 낫지. 좋습니다. 자 캡처 타임 보고 싶으신 거 있나요? 이제 뭐 피스 종류 나갈 거예요. 이렇게. 이런 피스 종류 나갈 것 같아. 연준 피스 해달래요. 오케이. 한번 봐봐. 하나 둘 셋. 표현이 제가 좀 재수 없어요. 만약에 짤로 쓰세요 여러분. 혹시 조금 기분 나쁘게 하는 친구가 있다면은. 와 형 진짜 얄미워 보인다. 우와. 스파트 피스가 뭐야? 스파트 피스? 뭐 이런 건가? 뭐 어떻게 하래? 아, 후디피스 그런 거 말고 쿨피스는 어때 이거든? 아, 재밌다. 연준이 형 팬일 거 아니고. 연준스 와이프. 못 봐요. 이게 진짜 채팅 보면은 대충 누구 팬인지 알 것 같아요. 제 피앙세께서 손안경 만들어. 손안경? 이렇게요. 이렇게. 배트맨. 오, 떡살. 어, 난 안 된다. 와. 됐습니다. 난 이거 안 된다. 와, 와, 턱선 못 봤네. 못 봤네. 와. 와, 어떡해. 형 덤덤 할 줄 알아요? 덤덤이 뭐? 이거 그 뭐지? 덤덤 띵띠링 띵띵띠링 띵 그거 몰라요? 그게 뭐야? 전승민 선배님. 아아아아 저 그 영통 팬스 할 때 너무 많이 시키시는데 이게 다 안 돼갖고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죄송해갖고. 한 번 해야 되는 거야? 그러지 않을까요? 어디 가요? 아니 나 안 되는 거예요. 그 팬사에서 다들 시키셨는데 못 해갖고 좀 죄송하더라고요. 또 연습하면 뭐 되겠지. 우리도 수빈 피스는 뭐야? 수빈 피스 한번 만들어보라는데요? 수빈 피스? 전 그냥 고조 피스 할래요. 다른 거 필요 없이. 네요. 그럼 이거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시죠. 한 손만 해야 돼요. 한 손. 안 돼요. 이거 좀 멋있게 하고. 멋있게. 이거 진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안 돼? 거기서 주술. 뭐 그냥 고조 피스 이렇게. 빌런들 물리칠 때 비장한 마음으로 이렇게 영역 전개하면 돼요. 이거 하면은 뭐가 그 뭐 이렇게 하면 같은 게 발동이 돼? 네, 자신만의 영역을 만들 수 있어요. 고조 피스. 오케이. 네, 좋습니다. 다음. 어 가기 싫어. 네, 저는 또 다음 스케줄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활동이 끝나긴 했지만 쉴 틈이 없어요. 아 지금 활동기보다 더 바쁜 거 같아요. 아. 그래도 모아분들 위해서 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저희는 가볼게요, 여러분. 그럼 안녕. 안녕. 끕니다. 밥 먹어요, 뭐 안녕. 바이바이.